감독과 유승환 코치가 지금 작전을 서로 짜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뵙는 네,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특별 시구를 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언론에 보도가 되었겠지만 당시 감독 이제 이승우 감독인데 예, 이승우 감독의 시구거든요. 그렇죠. 내일 또 구대성 씨가 나오니까 그렇죠. 한화 팬들은 좋겠습니다. 네. 자, 뭐 이승우 전 감독께서는 강성인 성격은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우승 당시에는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주면서 마음껏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주셨었거든요. 정말로 이제 전무후무한 우승 감독이라는 명예도 있지만 선수들과 굉장히 스킨십도 가까이 하면서 이제까지 선수라고 또 교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수 감독은 못되지 않지 코치 등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내야수 출신이죠. 아, 예. 여전하신데요. 네. 그리고 뭐 간단 맹료하게 얘기를 잘해요. 그렇죠. 막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그런 뛰어 해 안 돼. 그런 스타일 맞죠? 네네. 하라니까 뭐. 그러니까 담백한 성격이고. 예, 담백한 스타일. 담백하니까 네. 담배도 좀 많이 피십니다. 지금 이제 건강.